리돕시티를 너무 쓰고 싶은데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쓰고 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미녹시딜 성분 중에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부작용을 주로 일으키는 성분이 있거든요. PG라고도 해요. 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없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미녹시딜 쓰면 부작용 중에 두피에 트러블이 좀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피부염 증상을 만드는 가장 흔한 그 주범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에요. 근데 프로필렌 성분이 빠져있는 미녹시딜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을 너무 쓰고 싶은데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쓰고 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게인 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로게인 폼? 이렇게 이게 이제 로게인 폼이라고 제일 대표적인 로게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이녹시딜이라는 제품이 미녹시딜의 대표 주자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로게인이라는 제품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로게인 폼, 너 그때도 설명드렸었죠. 로게인 폼이 프로필렌 글라이콜, PG가 없는 가장 유명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장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몇 번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국산 제품들도 알고 보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세 개가 더 나와 있습니다. 동성에서 나온 동성 미녹시딜이 있고요. 동구바이오에서 나온 메디녹시딜이라는 또 미녹시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더유제약에서 나온 마이모닉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갖고 있죠? 마이모닉. 마이모닉 제품은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이거는 장점이 분사형 스프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건 파스 형태, 물파스처럼 쓸게 만들어서 나온 거라 이제 흐르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없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총 4가지 제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는 미녹시딜 주성분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